추천, 우독. 배고파. 졸려. 근데 이 끔찍한 냄새는 뭐지? 아기씨, 일어나셨어요? 세상에! 많이도 싸셨네! 엉덩이 짓무르기 전에 갈아입으실게요. 어른이었다. 그런데 놀랍게도 소설 속 캐릭터로 환생한 것이다. 그게 무슨 소리냐? 우리 미호가 밥을 거부한다니. 아기씨, 조금이라도 드셔야 돼요. 이유식 먹을 나이 한참 지났다고. 여주님, 어떡하면 좋죠? 이 남자는 현재 나의 아버지이자 소설의 박여 교주 구묘운. 하는 수 없지. 내가 직접 먹이도록 하마. 마교가 뭐냐 하면 바로 사악한 단체를 뜻한다. 한마디로 나는 최강 나쁜 놈의 딸로 태어난 것이다. 자장 자장. 우리 딸 미호, 한숨 코어 자거라. 그렇게 해야 밥을 잘 먹을 것 아니냐? 역시 교주님이십니다. 하늘이 내린 선녀. 선녀라니, 난 남자인이라. 그리고 천하가 벌벌 떠는 이 마교의 교주에게 그런 호칭은 당치도 않는구나. 그러게, 분명 이 남자 피도 눈물도 없는 악당 아니었어? 이렇게 딸바보였다고? 교주님. 죄송합니다. 반역자들을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. 많이 다쳤구나, 주훈. 그런데 감히 내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겠다. 죽을죄를 졌습니다. 다시 돌아가서 그들의 목을 가져와라.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내가 이 목을 칠 것임을 명심해라. 말씀 받잡겠습니다. 으아, 역시 악당 맞네. 하필이면 최강 보스의 딸로 태어나다니. 나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? 그렇게 소설 속 캐릭터로 환생한 나는 다행히 무사히 자라났고 어느덧 귀여운 네 살이 되었다. 미호야. 오라버니! 네 살 생일 축하해, 내 동생. 너와 나는 피가 섞인 친남매는 아니지만 그래도 난 너랑 아버지를 진심으로 가족이라 생각해. 저도요, 오라버니! 다정하고 능력 있는 아버지, 천사 같은 오빠. 이 사람들이 악당만 아니었음 더 좋았을 텐데. 아버지는 나와 오빠에겐 그 누구보다 다정하다. 하지만 세상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린 악당이다.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여기 다 모여 있었구나. 아버님. 네, 너희들에게 소개해줄 아이가 있다. 우리 미호와 동갑인 도현이라는 아이다. 설마? 셋이서 친남매처럼 사이좋게 지냈으면 한단다. 난 소설 속 악역의 딸로 환생했다. 그리고 이 남자아이 도현은 이 소설의 주인공이다. 나와 우리 가족은 이 아이에게 몰살당할 예정이다. 꾸냥툰 공식 카페가 열렸어요.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를 참고해주세요. 명예의 전당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. 플래티넘 회원분들을 발표하겠습니다.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. 멤버십 회원님들께서는 서열 학교를 우선 시청하실 수 있어요. 배지, 이모티콘 등 다양한 혜택이 늘어날 예정이니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.